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와 만났습니다. 미래혁신산업 관련 교류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이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났습니다. 미래혁신산업 관련 경제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주로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려 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소 중립은 물론 정보 기술, 4차 산업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함께 협력하면서 저희가 교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일들을 신부적으로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화답했습니다. Australia and Korea have many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to pursue low emissions economies, and we are very keen Australia to be an important partner in Korea's transition to a low emissions economy. 특히 청정수소나 저탄소를 배출하는 철광석, 희토류의 공급망 구축은 물론 정보기술 산업에서도 양적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 이외에도 김 지사와 캐서린 주한 호주 대사는 인적교류 강화 방안, 국제정세와 인력 양성,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도는 1997년 호주 퀸즐랜드주와 자매 결혼 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직업교육, 바이오, 보건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주한 영국 대사에 이어 주한 독일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지난해 말엔 주한 중국 대사 등 주요국 대사를 연이어 만나며 국제 교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